와, 이 친구 되게 이쁘다, 진짜. 오빠님, 근데 지금 볼몇 마리 데리고 계세요, 지금? 180마리. 와, 진짜 많이 데리고 있다. 저 집은 그냥 뱀이 살기 위한 집이네, 보니까. 뱀 때문에 제대로 인생 사긴 글렀는데? 자, 박영준님 사연이다. 생방송 보고 자랑이 너무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나마 톡을 보내봅니다. 김해에서 보아 키우고 있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아, 대학생이시구나. 시설 등록비로 10만원 쓰고도 냉동실을 뺏겼습니다. 아, 진짜 건강해 보인다. 되게 근데 색깔이 발색 되게 좋은데? 와, 역시 보아는 자연광이구나. 진짜 이쁘다. 너무, 너무 이쁜데? 예? 보아? 블러드셀문 모틀리. 아, 쓰리 콤보 모프 보아. 오. 환경청에 이제 신고를 하시고 키우고 계시대요. 얘들이 좀다 크고 나면 진짜 크거든요. 와, 아, 다른 애들이구나. 얘랑 얘랑. 근데 이거 밖에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 안 무서워해요, 이거? 무서워할 것 같은데? 아, 이게 냉동실 뺏겼다는 게 이거구나.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냉동실이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게 완전 제대로 조신네요. 이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깔끔하게 이게 농장에서 축양된 이렇게 공급받는 먹이 같은데. 일반인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넘길게요, 이거. 아, 위에 초코파이 있어요. 아, 초코파이. 아, 초코파이 있었네. 아, 죄송합니다. 초코파이 있었군요. 사람 먹을 게 있긴 있군요. 아, 저희 아빠도 라면에 어묵 넣으려고 하다가 비꺼내서 쌍욕 하심. 아, 그러니까 이제 라면 끓이려고 하다가 쥐를 이제 어묵으로 착각하고 꺼낸 거네. 아, 이거 냉동실 사진 되게 재밌다.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손중선님이시고요. 한번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소소하게 가골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 와이프가 사람 위에 모든 동물 싫어해서 쉽게 결정을 못하다가 많은 분들께 조언도 구해봤습니다. 무턱대고 킴스레ptile도 방문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아, 저희 가게 오셨었어요? 그때 사장님의 명조언.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다. 아, 이거 농담이에요. 이거 그렇게 함부로 입양하시면 안 돼요. 장난으로 한 마리예요, 이거는. 결국 한 마리 슬쩍 입양해서 키우다가 한달 후에 한 마리를 더 입양해서 소소하게 두 마리 재밌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지르고 이제 딱 들어가면 뭐 와이프가 이제 또 도끼 눈으로 쳐다보고 있죠. 뭐 샀어? 이러면서. 허락은 0%, 용서는 10%. 아, 이렇게 두 마리 찍어서 이렇게 두 마리 소소하게 키우시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게 작게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입문하셔서 시작인데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늘어나면 이제 조질 수도 있어요. 아, 맥만이 그러다가 결혼보다 이혼이 쉬워질 수도.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입장료 등짝 스매시. 맞습니다. 예, 잘못하다 쳐맞을 수도 있죠. 아, 예, 맞을 수도 있죠. 예. 아, 맞아요. 근데 소소하게 키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소소하게 키우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일단은 뭐 입문 잘해서 키우고 계시다니까 건강히 잘 키워주시고, 근황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다음 분은 박재위님이십니다. 등강류와 양서류에 빠졌습니다. 다른 분들도 양서류와 등강류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인가요, 이게? 아, 끝이네요. 네. 아, 이거 화이트 트리플옥이구나. 이게 화이트 트리플옥이 되게 이렇게 꾸며놓고 찍으면 이쁜데, 얘들이 체지통에 키우잖아요. 그러면 진짜 체지통 구석에 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풍선껌 씻다가 붙여놓으면 딱 얘들처럼 되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화트풀을 예전에 샵 오픈 초창기 때좀 넣어봤는데, 진짜 껌 키우는 기분이더라고요. 야, 이게 껌인가? 이게 살아있는 생물인가? 막 의구심이 늘안 보시. 또 이렇게 막 색깔이 칙칙하잖아, 지금. 칙칙하면 더 그렇게 보여, 애들이. 아, 이게 등강류, 콩벌레. 이걸 등강류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 요즘에 막 메가볼 하면서 많이 들어왔잖아. 근데 얘들이 생각보다 은근히 키우기 어렵더라고. 아, 얘들 알록달록해. 뭔가. 그냥 콩벌레가 아닌데, 이거? 뭔가 좀 알록달록해, 약간 애들이. 등강류가 의외로 귀엽더라. 다리 막 많잖아요. 막 이렇게 막 바닥바닥 이런 거. 저는 솔직히 발 4개 이상은 좀 무섭더라고요. 아, 비싸요, 이거? 아, 이거 비싸구나, 이런 애들도. 얘또 다르게 생겼어요, 얘. 종류가 많긴 많다고 하더라고, 얘들도. 근데 이게 다 다른 애들인가 봐요, 이거. 신기하다. 아, 진짜 몇만 원씩이에요, 얘들이? 콩벌레가? 진짜? 와, 대박이다. 와, 진짜 그렇게 비싸다고? 와, 달라 보이는데, 갑자기? 픽시 같은데? 픽시 프로? 아, 볼게요. 잠깐, 근데 핀셋에 뭐 아무것도 안 넣은 것 같은데, 이거? 에? 낚시하고 있네. 이 양반이 이거 애들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에헤이, 불쌍하게 애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 픽시 저러다가 삐져서 안 먹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는데. 아, 픽시도 삐져요, 쟤들이. 황유상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2년 전에 파충류 입문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16살 학생입니다. 파충류에 빠진가 온갖 영상 카페 등 찾아보면서 자격증까지 따게 됐습니다. 와, 자격증 따셨구나. 박수. 아, 이런 분은 진짜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비주류 사진 도착하고 갑니다. 아우, 제가 좋아하는 비주류가 나왔어요. 설레이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친구들인지. 이게 특이하다. 뭐지, 이 친구? 학명은 갈로띠에 스테흐리니. 그게 영어야?
아, 이게 스페인어라서. 자이언트 카라니 아일랜드 자이언트 리자드. 아, 처음부터 이게 한글로 써주면 되지. 왜 학명을 써가지고 힘들게 만들어. 아, 나 겁나 빡세네, 씨, 오늘. 오, 되게 특이하다. 오, 이거 내 스타일인데. 이런 애들 보면 혓바닥 되게 빨리 낼름거리거든요. 매력 포인트가 좀 있어요, 이 친구들. 사이즈가 제법 있는 것 같은데? 멋지다. 우와, 아브로니아 맞죠, 이거? 이거 멕시코 대표 도마뱀 아닌가요? 이거 대박인데, 이거? 아브로니아, 오, 대박이다. 진짜 멋지다. 아, 보통 분은 아니신데. 뭐 어쨌든 황윤상님 진짜 멋진 게 저 너무 감사하고. 이분도 지금 사육방 보니까 좀 위험해요.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갈 때까지 가실 분인데. 조질 수도 있어요.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키우는 게 저도 보통이 아니고. 뭐 어쨌든 멋진 개체들이랑 사진 너무 감사하고요. 아, 다음 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웅진님, 웅빠님입니다. 이분도 진짜 완전 인생 제대로 조진 분이죠. 장난이에요, 이거. 와, 시작부터 장난 아니네, 웅빠님. 이거 지금 보이는 거 전부 다 뱀사육장이에요. 자, 형님 파충류 때문에 인생 조진 사연 보냅니다. 전 경기도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파충류 키운 지 9년 정도 됐고요. 인생의 반려자와 볼파이톤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거실에 이게 볼파이톤 랩 사육장. 이거 지금 장난 아니네요. 어마어마하네. 대박이다. 이거 거실에 다 채우고 지금 다른 방 하나를 갖다가 또 이렇게 채워서 쓰고 있구나. 미쳤다. 그냥 갈 때까지 갔네요, 웅빠님도. 와, 이거 하이라이트 파일 같은데. 와, 머리만 이렇게. 진짜 멋지네. 아파트 단지네요, 그냥. 맞아, 진짜. 완전 뱀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네. 와, 이거 마호가니 파일인가요? 오, 진짜 되게 멋지다, 이 친구도. 한몸값 하는 친구들인데. 오우, 알비노 파일. 파일들을 되게 많이 데리고 계시다. 진짜 자랑하려고 보냈구나. 진짜 지자랑이구나, 이거. 와. 와, 알비노 태고예요, 이거? 진짜 이쁘네. 한몸가방하는 친구들 다 나옵니다, 지금. 와, 이 친구도 되게 이쁘다, 진짜. 장난 아니네. 사진 엄청나게 많이 보내셨네. 오빠님, 근데 지금 볼 몇 마리 데리고 계세요, 지금? 180마리. 와, 진짜 많이 데리고 있다. 저 집은 그냥 뱀이 살기 위한 집이네, 보니까. 사람보다는 뱀을 위해서, 예. 진짜 많이 키우네. 오, 제대로 지자랑이다. 뱀 때문에 제대로 인생 사긴 글렀는데? 많이 먹는 애들 국밥 한 그릇이 먹지 않아요? 진짜 많이 먹어요. 네, 맞아요. 오! 이거 리키예요, 이거? 이거 리키야? 와, 데리고 계신 리키라고? 월드급인데, 이 정도면 진짜? 미쳤다. 아, 고구마 아닌가요? 비싸요, 이거. 엄청 비싸요, 이 정도 되면. 퀄리티 장난 아닌데, 이거 리키? 아, 이거 나몽일인 거라네. 이제 이런 거 데려왔대요, 이 사람은 또. 어? 자, 홍보님 사진 여기까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친구도 많이 나와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멋진 친구도 많이 봤어요, 진짜. 자, 다음 분 한번 볼게요. 강화작가님, 강화작가님, 우리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첫 번째 구독자 방문 영상 주인공이었던 강화작가입니다. 촬영 당시 비중이 매우 적어서 아쉬웠지만 제 시그니처이자 마스코트인 하우스 스네이크의 우여곡절 산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 하우스 스네이크 사랑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하우스 스네이크가 드디어 산란을 하셨대요.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셨다는데.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아, 이게 하우스 스네이크인데. 이거 비늘 지감 장난 아니죠? 그냥 번들번들하죠, 지금. 예. 얘들 실제로 보니까 되게 빛깔이 나더라고요. 이게 산란한 애들인가 모르겠는데. 오, 아, 이게 메이팅 할 때, 이거 이제 메이팅 할 때 보시면 이제 꼬리 감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이팅 하는 모습 보내주신 것 같네요. 아, 이렇게 산란하고 있구나. 아, 진짜 알 잘 넣고 있네. 많이 나왔네. 이분 누군지 기억 못하는 분들은 이거 보면 알 거예요. 지금 알 위에다가 이 짓거리 해놓은 거예요, 이 양반이. 아,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알에다가. 이게 왜 이렇게 그리냐면 알 뒤집히면 죽으니까. 얘 표정 봐봐. 겁나 웃기다. 작가님이라서 그런지 그림 겁나 잘 그리시네, 이거. 아, 이거 겁난 과정인데 주황빛이 또 이제 핏줄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거든. 이 그림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검란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거의 국내에서 진짜 남들 진짜 안 키우는 하우스 스네이크인데 그걸 18마리나 키우고 계시네. 자, 어쨌든 지금 하우스 스네이크 번식 성공하셨다니까 되게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근황 있으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영민님. 아, 씨, 이름이 좀 재수가 없는데. 랩타일 팜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예요, 이 친구. 저랑 동갑입니다. 예. 와, 씨, 장난 아니네. 발매동에서 조그마한 사육방을 가지고 있는 송영민이라고 합니다. 구라치고 있네, 씨. 무슨 사육방이야, 씨. 팝하고 있으면서 지금 어디서 은근슬쩍 대밀고 있어요. 갑자기 대형뱀에 꽂혀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최 사장님이고요. 예. 와, 이거 알비노 파이드 범인지 같은데, 이거 몸값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얘들 5m까지 자란 친구예요. 예. 얘도 파이드 범인이네요. 컸을 때가 너무 궁금한데, 이거. 컸을 때 한번 찍으러 갈까? 아, 근데 나 제 얼굴 보기가 싫어가지고. 아, 너무 못생겼는데 자기가 나보다 잘생겼다고 계속 막 꾸미더라고. 아, 제가 잘생긴 건 아닌데 쟤랑 얼굴 비교당할 바에 저는. 아. 야, 하이드 보면 진짜 멋지네요.
다음에 한번 찍어 한번 가야겠네. 팀 슈퍼 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대성님 보단 제가 더 잘생겼습니다. 저기 그 영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랩타일 판편. 자 한번 가서 보세요. 예, 좀 짜증나. 일단은 감사합니다. 예, 후원도 주시고 사진도 보내주시고. 아, 나중에 좀 크고 나면 한번 찍으러 가볼게요. 진짜 이 친구 국내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없는 애들이니까. 자 다음 분 한번 넘어갈게요. 재수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